폭풀이의 명작 리메이크 시화! 리메이크 시랑 예, 좀 어설프 BGM을 들어드리죠.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준비를 예, 잘 못했습니다. 예, 트레일러 준비하려 했었는데 제대로 못했죠. 저 양해해 주시고요. 저작권 때문에 또 아카펠라로 했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할 게임은 마녀의 집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예전에 그 체험 공포 게임 특급 시즌2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2015년인가 아마 13년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저를 뭐 정확히는 그 날짜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그때 처음에 실황했었을 때는 마녀의 실황했었을 때는 RPG 메이커 VXX를 통해서 무료 배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실황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실황했었을 때도 불구하고 공포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았고 좀 괜찮았고 또한 이제 그 이 게임 같은 경우에 또 소설로도 나왔던 예, 그러한 작품이기에 좀 나름 뭐 후속작이라기보다는 이런 거 보면서도 야 축구 게임도 예, 이렇게 잘 공포라고 잘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서 확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요, 예, 2020년 기준 몇 년 전에 이 마녀의 집이 리메이크 된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는 RPG 메이커 VX 아마 그걸로 계속 가겠다 생각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MV 버전을 통해서 나왔다고 있어서 아무래도 리메이크라고 해봐 리메이크 실황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점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MV버전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적고 있고 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게임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시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먼저 하시죠. 추천과 지켜챙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난이도 선택이 돼. 게임 중에 난이도 변경할 수 없다고 나있네. 오케이 자 뭐야 이거 이지 노멀 뭐야 게임 오버에 이 난이도가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게임 보면 그 직접부터 재수도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없이 게임 지고 싶은 사람에게 도전이 좋다. 노멀은. 게임 보면 타이틀이다. 구버전과 같은 날이다. 적당한 긴장감 원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어라이트. 뭐, 그렇다고. 이건 뭐야. 아직 선택할 수 없다. 어허. 오케이. 그래, 일단 노멀 해보자. 노멀 해보고. 자, 결정. 자. 여기까지 표현한단 말이야? 쓰러지는 것까지 있고, 이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허이. 이거 옛날에요, 이거. 원래, 그, 사이즈가 좀 작았, 캐릭터가요, 예. SD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좀, 작았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VXAS 버전에서. 그래서. 자, 뭐, 어차피 WASD는 알고 있겠고. 그래서. 자, 일어났죠? 하면서, 귀여운 고양이. 자, 모모에 이제 숲에 출구하죠. 숲에 출구가 갈 수 있냐. 저걸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다. 아, 지금 세이브, 맞다. 세이브를 세이브 포인트에서 해야지. 자, 뭐야. 그냥 내려간다고? 아하 맞다 여기서 막혔어. 무서워져도 거대한 장비가 같이 길을 막고 있다. 이거 처음에 이렇게 막혀있죠. 네, 처음에 막혀있죠. 뭐야 맞다 여기 고해가 없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예. 예전만큼이 지금 많이 부드러웠어. 보세요 지금 옛날에도 진짜 딱딱했거든. 딱딱한 느낌인데 지금 바람까지 휘달리면서 이렇게 한거 보면은 그 마녀의 집 만드신 그 제작자분이 좀 그만큼 이제 시별을 유리게 리메이크를 했다? 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대각선도 가능하고요. 예. 뛰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맞다, 여기도 막혔지. 작은 장비가 갈 길을 막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이게 문제있죠. 썩은 통나무에 벌레집이 되어있고, 하면서, 없어 보인다.
누구 없는 듯한. 여기서 지나가려면 내가 알기로, 아, 맞다, 저기 있다, 어. 녹색 날붙이가 떨어져 있다, 어. 이거 가져와야지, 어. 가져가고, 어. 마체네, 어, 마체떼. 그 마체떼도 가면 마쉘이라고 나와있다, 가져가고. 어, 물론, 예, 발음하는 거에서 좀 다르겠다. 또, 그, 좋은 말 같은 것도, 그, 많이, 어,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소지품 눌러서, 마체떼, 어. 장미를 자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나와있죠. 자, 마체테를 부숴버려 버렸고 녹이 쓸었으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소지품에서 아까 편지 있죠? 치마주머니에 들어있던 편지지. 그죠? 어, 이거 뭐지? 어. 놀러가는 건 상관없지만 숲도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마렴.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아빠가 하면서 이렇게 나와있구나. 어.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세이프 포인트 이거예요. 어, 아닌가? 어. 알아? 왜 그래? 응? 하면서 어. 어찌 축구를 맞고 있어 나갈 수가 없는 거. 아, 근데 그거 내가 뚫었는 거예요? 어, 아, 아니고 그 아래쪽에 얘기죠. 아,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죠? 예. 자, 근데, 어어. 들어가보는 건 어때? 하면서 지금 고쳐줘. 어차피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하면서, 어.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세이브가 나오는데, 그, 이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구작과 똑같습니다. 그 세이브 포인트가 그 지정되어 있다는 거. 정해진 장소에 지정되어 있다는 거. 자, 세이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이런 거 잘 표현할 수 있지? 어. 자, 어쨌든, 어. 보자고. 여기에는 문 하나밖에 없네요. 어. 여기 근데, 오! 이거요, 저 기억나거든요? 예전에 그, RPG! VX 에이스 버전에서 봤을 때, 이거, 그, 이거 핏자국이거든요? 이거 핏자국이, 그, 콘텐만큼 해가지고, 어. 가다가 발표가지고. 그런 기억 있었거든, 나? 어. 아, 구작 한번 보세요. 진짜, 어, 그랬다니까, 어. 자, 내 방으로 오렴. 오. 뭐야? 오셨어요? 아까 분명히, 그, 원래 구작 같은 게 자동적으로 그냥, 어, 없어지는데, 그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어, 사진에 있는, 사진을, 사진이, 그, 사진으로 해야 하나? 사진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그, 그, 쪽, 그, 갑자기 다음 건 없어서 사라지는? 그, 바로, 어, 그런 거라고 보면 되지. 어, 그럼 어디로 갈까? 여기 밑으로 내려야지. 이렇게 해서, 오. 자, 세이브. 자, 안녕? 재밌어 보여서 따라왔어. 근데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너 어떻게 나왔노, 이거지? 자, 보자고다. 어. 여기는, 어? 뭐지? 작업대에 가위가 있다. 어, 근데 가져올 수 없죠, 지금? 어, 지금 왜 못 가져와? 지금 쇠사슬이 걸려있어. 어. 먼지 주성이 더러운 옷장 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근데 이거, 어.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그, 막, 손으로 뭐, 어, 뭐 하는 거 그런 게 없네, 그죠? 아, 이런 거 있구나, 어. 문에 잠겨있다. 문이 여는 것만 그렇게 돼 있나 보네, 어.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세이브는 해놓고요, 어, 한번 더, 어. 오호. 이거 뭐지? 커다란 곰인형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다. 조그만 틈이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어, 들어갈 수 없겠지, 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더라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어. 이게 뭐야? 커다란 교주시가 있다. 시계빨에 꾸준히 시간을 알리고 있다. 오케이, 응. 다음, 어. 마녀의 일기. 읽어볼까요? 예. 나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놀아주지 않았다.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라고 그냥 짧게만 나와있네요. 어. 책상에 장미꽃이 장식되어있고. 집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열어볼 것이라고 써있고. 선물사제 곰인형이 기대고 있다. 일단 가져가고. 곰인형 없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지. 원래 자동적으로 그냥 툭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는 부드럽게 그냥 넘어갔어. 와우. 오케이. 선물 사서 진짜 별거 없고. 어쨌든. 어, 어 별거 없긴 바라겠, 별거 없긴 바라겠지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에 이제 곰인형 넣으면 되나? 어. 방울에 넣으면. 손발에 걸려서 바구니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허. 들어가지 않는다, 나. 어. 잠깐, 좀, 뭐 있나? 어. 뭐지? 고물 바구니에. 어떻게 넣으라는 건가? 이거 어떻게 넣었었나? 나 좀 기억이 안 나네. 어. 저 틈을, 어, 뭐, 어떻게 해야 뭐 될 것 같죠, 지금. 어. 일단 세이브 해놓고. 어. 야,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니까 좀 괜찮겠다. 장국대위 가다 가져간다 해보지만 사장님께서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나죠. 어. 그러면 여기서 오미영아 맞다 여기서 손발에 달라는 거 이거 제가 알았을 때는 아마 이거 비명 소리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감이 잘려 소리. 근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네요. 예. 그 심적으로 지금 좀 뭐 노약자나 그 임산부 그리고 그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예. 좀 귀를 막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 나아서 자 보자고 얼마 3 2 1 STOP! 자 고민이의 손발에 살아냈다. 오우 고민이의 몸통 보이시죠? 예 빗자국 오우 이런 것까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예전에 그 사람 손이었던 걸로 기억한대, 어쨌든, 잠깐 생각해봐, 자, 오! 빨리 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의 몸통을 넣어. 고민의 몸통 바구니에 밀어넣었다. 어디서 문이 열 소리가 났다. 나와있죠? 오! 이때 도망가, 빨리. 오! 불안해서 도망! 보셨죠, 예? 예전에 처음 공포 게이트가 시즌2를 했었을 때가 생각나, 진짜, 무서워요, 예. 여러분, 진짜 깜놀, 예. 와, 무서웠지, 와, 깜놀 대박이었어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세이브 해주고, 세이브 해주고, 요거, 오. 아까 그거죠, 예. 고민의 손발이 떨어져 있는 거. 일단 가져갈까? 일단 가져가고. 문이 열렸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거 있죠. 오, 맞다. 그거 미는 거 있었지, 여기. 자, 붉은이야. 근데, 그냥 자동으로 밀어주구나. 오케이.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라. 나와있죠? 예.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머리뼈를 본뜩 그래서 이상해서 세 개 수프가 들어있다. 자,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마셨다 할지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 자, 독이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할까? 이게 문제고요. 요리사는 바빠 손을 빌려주도록.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아까 그 손발 오 뭐야? 정말이지 깜짝 놀랐잖아. 이상하게 뛰어나오지 말아주라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손발이 되어달라고 했었을 때, 우리 잠겼고요. 귀족의 식탁에 재보이층이 있다. 이거 보죠. 예. 옛날 얘기다. 지배 계급이나 부유층 사람들은 은퇴식기를 즐겼었다고 한다. 관리하기 힘든 은퇴식기 사람으로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의 세간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은식기는 독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살 방지에 도움이 됐단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죠. 은퇴식기에 대해서. 예. 독살방에서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뭐야, 잠깐만. 원래요, VX 에이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레자 대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여기 그림자를 표현해줬네요. 아, 이건 추가되는 거 같네, 그치고. 식기랑 유리자 조비라고 놓여있다. 딱히 신경 쓰기 없고. 자, 보이자는 누구가 있다. 일단 말 걸러. 아, 바쁘다, 바빠. 자. 일단 아무것도 하냐고. 손을 빌려준다 하네요. 이거를 고민의 손발을 줘봐. 고민의 손발 이렇게 줘야지. 아 고마워. 마치 손이 부족했던 참이야. 담배를 이거 줄게. 하면서 은열쇠 이렇게 해서 얻어주고요. 만약에 그냥 손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시죠? 예. 뭐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 자 문 잠겨있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다음에 여기서 밀어주고 소지품에서 은열쇠 자 여기서 열쇠 그릇을 두드리는 거 해보면은 좋은 소리가 난다죠? 하지만 열쇠 두클럽에 색이 변해버렸습니다. 독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몰랐다면 그냥 아마 마셨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봤을 때는 딱 봐도 독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숲 안에 넣은 열쇠가 검게 변색됐다. 어디서 문이 열 소리가 났고요. 예.
일단 좀 세이브하고 가자. 세이브를 하고 가야지. 오! 꽃배기 받침대가 움직였어. 오! 와이프 깨지고. 자, 이제 여기서, 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없죠, 예. 근데 진짜로요, 예. 진짜로 원래 그, 다시 말씀드리자, 원래 그림자가 없었거든요. 그냥 칼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귀신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문이 열렸고. 자, 계단 올라오죠. 오! 자, 나 어때요? 비록 10년 전에 만났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요.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때요? 어? 어째 누구지? 어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어. 자 보자고 여기. 여기는 별건 없어 보이겠네. 오. 진짜 주셨고. 여기. 어미는 눈이 나빠 색은 구분할 수 없겠지. 색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 이제 힌트 알려드릴까요? 얘를 가져간다 하되, 어, 그 뭔가를 바꿀 만한 그러고 싶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세이브하고요. 예. 고양이 장식 있다. 장난이야. 그래, 장난이겠지. 자, 누구때요? 차가자 갑주 장식이다. 당장 움직일 것 같다. 당장 움직일 것 같으면 진짜 웬만하면 떨어지기 나을 것 같아요. 어. 자, 여기는, 어. 마녀의 집 2라는 제목이다. 일단은 잠깐 다른 것도 있잖아. 마녀의 집 1번 잠 보자고 이거. 어. 여기서 읽어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예. 마녀의 집의 문은 열쇠가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열쇠가 되어 있다 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제목 한번 봅시다. 예. 마녀의 집은 마녀의 힘에 의해 모습을 바꾼다. 오. 모습을 바꾼다라 무섭죠. 예. 웃긴 이야기. 옛날에 어느 부자가 커다란 보물을 손수레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숲속에서 부서지고 말았지만 때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사냥꾼에게 손수레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냥꾼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부자는 다른 수레를 물었다. 그 사이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고 사냥꾼은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손수레 지키라고 명령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보물을 다 털리고 남았겠지. 그러나 부자 노르자 개가 손수레를 지키고 있고 본 부자는 사냥꾼에게 보상으로 줄 생각으로 개의 입에 은화를 물려줬습니다. 개는 집까지 달아 사냥꾼에게 은화를 건네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냥꾼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칼리스다. 손수레를 지켜야 하는데 너는 거기서 은화를 훔쳤구나. 사냥꾼은 개를 죽였습니다. 뭐요? 원래 이거 웃음소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죠? 의자가 아까 좀 무섭죠? 예. 재밌는 이야기? 뭐지? 옛날 옛적에 돈이 많은 남자가 보물을 무덤에서 집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때 숲에 지게가 고장났죠. 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돈 많은 남자는 사냥꾼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했고 사냥꾼은 이를 수락했어요. 돈 많은 남자는 다른 지게를 가져갔어요. 그동안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날이 오자 사냥꾼은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무덤 지키라고 시킨 뒤 어머니를 보러 집으로 돌아갔지요. 남자가 돌아와서 개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돈 많은 남자에게 남자는 개의 주인에게 주는 담요로 은화를 개에게 물려주고 주인에게 보냈어요. 개는 집으로 돌아가 사냥꾼에게 은화를 보여줬어요. 그걸 본 사냥꾼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보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그곳을 은화를 훔쳤구나. 사냥꾼은 개를 죽여버렸답니다. 어이야. 으! 뭐야? 이 의자가 무섭어. 어. 이쪽에서? 순간 무서웠을 겁니다. 예. 올해 낡은 신문 기사 기억이다. 자, 보자고. 예. 자, 면허를 배치인 어느 곳에서 AC의 집이 전소. 불탄 집에서 만약 AC와 ACV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을 찔린 흔적이 있어 누군가가 두 사람을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A씨의 외동딸이 엘렌이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은 하면서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 오. 이제 이런 것까지 표현했죠. 예. 응? 잠깐만. 뭐 잘못 봤네, 막. 아, 잘못 봤을 거야, 그죠? 잘못 봤을 거야, 그래. 오, 뭐야. 누군가가 있어. 보이자 누가 있다.
이제 말 걸고 와. 아, 책 정리가 잘하지. 뭔가 묶음할 게 없으려나? 라고 나와있네요. 어. 해체의 동물 동안, 식물 동안. 이때 나갔어요, 이거. 여기 문장 게 있구나. 어. 문에 무언가 작게 쓰자, 뭐지? 나비를 구해라. 아, 아, 나비를 구해라. 어. 이때 세이브부터 합시다. 네. 세이브는 해주고요. 네. 여기 안에 뭐가 있었나? 어. 아하, 여긴 알 것 같다. 이거, 어, 그, 여기 있었던 아크릴인가? 어, 아, 유리키스야. 유리키스는 플루다기의 나비 보여져 있다. 어. 일단 가져가기 어려울걸? 어. 유리키스 튼튼히 열리지 않을 것 같다. 어. 아, 느낌이 안 좋네, 이거. 어. 현실 가지고 하얀 고에 그림 올리고. 더러운 종이 좋아. 이거 봐. 어. 묶을 것은 나무통 안에. 묶을 것은 나무통 안에라. 어. 어, 열어야 돼. 어. 알았어. 어. 강가에서 양산수 여성의 그림이 걸려있고. 책자 가득이 책이 꽂혀있다. 어. 딱 한 권, 여기는, 여기 딱 책 한 권만큼 빈 공간 있고. 일단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치? 어, 뭐야, 어. 유리 케이스에 뭐 인간의 머리 같은 거 있잖아. 유리의 금이가 있다, 어. 지금 근데 그거 뭐 할 수 없죠. 지금 뭐 망치 같은 게 필요해, 지금. 거미줄이 들어져 있다, 어. 일단 어떡할까, 어. 여기를 나가려면, 여기를 일단 나가려면, 아, 이게 걔네구나. 내가 잡았네, 어. 여기를 이제 나가려면 일단은, 어. 망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겠죠, 그치? 어. 세이브 해주고. 일단 말을 걸어보는데 묶을만한 게 없으려나. 어. 묶을만한 게 있어야겠죠. 네.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나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진짜. 어. 경찰은 하면서 어, 행방불명. 어! 어! 도와줘래 왜! 뭐야, 그, 거울에 대고 내가 재채기 누를걸요? 내 뒤에 누군가 있어, 어. 거울이 깨졌어, 어. 어우, 순간 무서웠어, 어. 일단 어떡할까, 일단, 망치를 일단 찾아야 하나, 어. 여기서 망치 찾는 게 있었나,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그, 10년 전에 그, 방송했었을 때 기억 못 하는 것도 있어요. 묶을 것은 나무통 안에. 잠깐, 나무통 안에 있다? 맞다. 그러면은, 어, 거기로 가야겠다. 그, 아까 제가 그, 거미 있는데, 어. 거기로 가야겠구나, 어. 그렇게 알았어. 어. 이때 여기서 덮어 써주고요. 한 번은. 어. 한번 덮어 써줍니다. 예. 나무통 안에 있다, 이거지? 묶을 것이, 어. 여긴가, 설마? 나무통 안에 밧줄이 있다. 자, 일단 가져가고, 어. 밧줄 없고, 어. 다른 거는, 어떻게 할까? 어, 이제 나비는 지금 가져가지 말아요. 지금은 가져가면 안 된다. 네. 일단 요것을, 어머! 설마! 저 기사 움직인 거 아니겠지? 이거 일단 세이브해라. 어. 어째 움직인다 했었어요, 제가, 어. 이쪽 방향으로 안 갔거든요. 여기 카페트 있는데? 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어. 어쨌든 이거를, 어. 받쳐줘야죠. 아, 그거 주는 거야? 어, 받쳐줘야죠. 고마워, 이거 줄게. 하면서, 읽으면 죽는 책을 얻다. 읽으면 죽는 책. 그래, 읽으면, 이걸 줄 수도 있어. 예상했죠, 제가? 예. 네. 예상했어요. 네. 자, 세이브 해놓고. 어.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어, 쭉쭉 가서, 어, 소지포에서 읽으면 죽는 책, 어. 표지 정도 읽어도 죽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예. 읽어주세요. 일단 읽지 말고, 어. 책을 꽂아요. 어. 아마 그냥 귀찮아서 그냥 재택기 눌렀다 그러면 죽어요. 예, 진짜로. 어. 유리케이스 열린 소리 났다. 어. 진짜 조심하고. 아,
뭐 잘못 들어가 아니겠지 뭐. 오, 야, 맞다, 이거 있어, 이거. 와, 아우, 이거. 아, 맞다, 어. 내 해골이, 이거. 왔었을 때, 그, 컨트롤링이 좀 필요했었는데, 아, 내가 입고 있었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게 뭘까, 어. 대칭으로 만들어. 아하, 이거는, 어, 거울 대칭 만들기라, 어. 이거는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는 어 개구리를 어 이쪽에 놔둬. 이거 제가 할 수 있거든. 어. 개구리 앉히고 어 이거는 어 관여신부를 바닥에 닿게 해보면 되겠다. 어 그러면은 어 이거 움직여. 이거 움직여. 이거는 오 야야 너무